어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일주기 집회에 참석한 추모자들을 경찰이 어떻게 진압하고 연행하고 수사했는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해왔습니다. 취재 결과 가장 놀라웠던 것은 추모자들을 연행한 뒤 이어진 수사에서 경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여러 가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느냐,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냐 등 그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과는 상관없는 사상 검증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NL이냐 PD냐는 80년대 독재 정권에서나 했을 질문까지 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은 평생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연행됐던 권영국 변호사가 22일 새벽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옵니다. 동료 변호사들이 박수를 치며 구속영장 기각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같이 연행돼 유치장에 함께 있던 한 시민이 아직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마음이 좀 아프네. 같이 있는 건 아직 안 나왔죠. 아니,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서초소 한 명 있고 지금 또 한 명, 그 강남서가 여기 와 있죠 지금. 예,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지금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석방 되셨, 그 기각됐고 두 분은 확인 중이거든요 아직.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네, 두 명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난 거고요. 함께 갇혀 있던 K 씨는 권 변호사 바로 옆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경찰이 K 씨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회 때 뭘 했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냐고 경찰이 집요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매우 불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 해산명령 불응이나 또는 일반 교통방해 그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부분인데 갑자기 뭐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느냐 또는 뭐 의도가 뭐냐 뭐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혐의 사실과도 매우 동떨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오히려 매우 불순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유치장에서 K씨를 면회하고 K씨 담당 변호사 등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K씨와 담당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 조사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당신은 세월호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합니다. 세월호 집회가 그리고 세월호 집회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고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부를 뭐 존중 혹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집회의 성격이 실제로 어떤 거와 무관하게 당국이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사건 집회가 세월호 추모 성격이 아닌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질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최근 세월호 추모 집회를 빙자한 정권 퇴진 운동의 불법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권 퇴진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국가를 부정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길래 왜 이제 그런 질문까지 아니 수사를 하셨다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얘기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노코멘트 하겠다고요. 노코멘트 하시겠다고요? 네, 노코멘트 하겠다고. 근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때 왜 산 거예요? 당연히. 어, 근데 왜 필요했는지는. 그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 내가 신문을 했을 때는 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 일환이죠. 그걸 가지고 사상을 검증하듯이 마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느냐,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느냐 이런 형태를 묻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양심에 대한 강요를 한 것이죠. 역시 연행됐다 풀려난 직장인 홍승희 씨도 경찰서에서 이상한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본 건 민주노총이냐,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직접 위반이랑 네. 관계된 질문.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죠. 직접 위반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냐. 홍승희 씨가 조사를 받았던 서초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연행자들에게 공통 질문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홍 씨가 현장에서 직접 메모한 공통 질문은 이렇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가요? 통합진보당 당원인가요? NL계열인가요? PD계열인가요?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했나요? 상습 시위꾼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수많은 당 중에서 이제 통진당의 당원이었던 적을 묻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이게 좀 사상 검증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뭐 통진당하고 민주노총하고 사상 검증적인 면이 있어요? 다른 단체가 아니라 그 특정 단체를 질의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요. 주도 많이 하는 뭐 단체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인 장세현 씨는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 때 난생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은 저 또래 아이들이 뭐 제대로 된 구조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막 부질없게도 느껴지면서 막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년을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4월 16일 날에 그때 처음으로 갔었죠. 이날 추모 행렬이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힌 상황에 분노했고 그래서 이틀 뒤 다시 집회에 갔습니다. 4월 18일 유가족을 둘러싼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채가 잡힌 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훼손된 버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저희한테 좀 훈계를 하셨었어요. 불법 민심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경찰 차벽을 처음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빌미를 제공했고 버스를 훼손한 시민들도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시민들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빨리 풀려나려면은 그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경찰들의 잘못이 있다고 말해봤자 적으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냥 저희 잘못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경찰은 또 교육학과인 장 씨에게 임용고시 등에서 평생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면접이나 그런 걸 할 때 범죄 기록 조회 그런 걸 떼오라고 한다. 경찰분께서는 계속 너는 평생 불이익을 받을 거다 막 이러시니까 이제 갈수록 점점 좀 불안해졌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다 지난해 말 귀국한 23살 신정호 씨는 4월 18일 부모님과 함께 세월호 추모 집회에 갔습니다. 우연히 차벽 사이에 고립돼 있다가
경찰이 노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달려들어 방패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신 씨는 연행됐고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신 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가 신 씨를 포함한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사회 악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었다는,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분명히 폭력적이었을 거고, 이 사람은 거기 있었다. 아, 폭력적이었는데 집에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회 악이라는 소리가 들었을 때, 아, 제가 참지 못하고 실소를, 아, 살짝 웃었어요. 신 씨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와 팔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시위대에 참석했을 때, 참여했을 때 차벽이나 그리고 체류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보면서 한국 사회가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끝까지. 경찰은 4월 18일 유족 21명, 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집회 참여자 100명을 연행해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전원 입건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